안녕하세요. 저는 연신내 시어님을 모시고 있는 별상 장원입니다. 반갑습니다. 첫 번째는 털을 가기 전에 첫째는 이제 그 산소에 돈이 있어야 되고, 둘째는 터에 돈이 있어야 되고, 셋째는 내 몸에 들어와 있는 조상님한테 재물이 있어야 돼. 대개들 이제 사람들 있잖아요. 당신 사주에 돈이 있다 없다 하는 거는 내 몸에 있는 이제 그건 이 사람을 보고 얘기를 하겠지. 이 몸에 있는 신을 보고 얘기하는 거거든. 내가 이걸 들었으면서 딱 두 사람을 봤어. 그 몸주의 할미가 돈을 살리고 있는 사람. 근데 자, 돈을 쉽게 벌어 이 사람이. 쉽게 버는데 갖다 버린 남자들 둘이가 있어. 그러니까 벌긴 엄청 벌었는데 하루 저녁에 6, 7천만 원씩 날리는 거야. 돈 벌어주는 신이 있다 해도 그걸 관리를 못하면 100원 들어오면 1000원을 갖다 버리더라는 거지. 그럼 이 터가 어떤 역할을 좀 하는 건가요? 이제 이게 이제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산수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산수에 돈 있는 데는 돈 막 지금으로 말하면 이렇게 돈다발도 보이고 돈 개짝도 보여. 그리고 없는 데는 헌금 있잖아. 그 저기 쓰레 같은 옷 그게 들어가 있는 데는 돈이 없어. 응? 그럼 자, 이 터에는 터에 돈이 있는 데는 터가 좀 쎄. 쎈데 이 터도 어떤 터가 있냐면 도깨비 터가 있기도 하고 여 우리가 탄 여기는 상업 터에다가 군웅 터야. 쎄지. 근데 여기서 이 터를 못 누르면 여기서 있었던 사람들은 다 망해서 나갔어. 근데 이제 제자가 들어오니까 이 터에서 내가 돈을 이제 털을 먹이고 달래면서 그러니까 대개 보면 이제 터에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이제 이사를 잘못 가서 사람이 죽기도 하고 또 망하기도 하거든. 그 터하고도 나하고 맞아야지. 터가 센 만큼 내가 세서 누르면은 거기서 돈을 갖지마. 그렇지 않으면 밀려나. 손을 털고 나온다든가 몸을 쳐서 나오는 경우가 있지. 그러면 이제 터 중에 선생님이 좀 좋은 터를 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좀 있나요? 일반인들은 잘 모르지. 아. 예, 일반인들은 잘 모르고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만약에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터를 봐달라 그러면 이제 나오잖아. 내가 전세를 어디로 달아다녔거든. 집이 안 빠져갖고 돈이 다 묶여 있는 상태였어. 근데 딱 들어왔는데 저 계룡산에서 기도를 하고 딱 내려오니까 할아버지가 바로 네 앞에 집이 네 집이 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부동산을 들어갔더니 이 집은 팔라고 내놨지 전세를 내놓은 집이 아니래. 그래서 한번 봅시다. 그래 딱 보고 딱 들어와서 딱 훑어서 딱 나갔는데 할아버지가 내 집이다 도장 찍으라. 그래 그날 여기서 한 시간 반 기다리다가 도장 찍었어. 그날 샀어 그날. 그래 여기에서 들어왔고 애들이 다 잘 됐지. 친구가 진짜 중요하네. 애들이 다 잘 됐고 우리 아들 프랑스 유학도 시키고 또 그래서 또 내가 들어갈 자리도 또 노후에 들어갈 자리도 또 할아버지가 장만해 주셨고. 그러면은 이 사업이라든지 이사라든지 내 집 마련이라든지 이런 터를 지금 보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을 텐데. 그렇지. 이런 사람들 선생님한테 좀 고민이라든지 이런 걸 좀 여쭤보시면 선생님이 정말 자신감 있게 잘 봐주실 수 있나요? 봐주실 수 있지. 왜냐하면 저희 신도 중에 부동산 계통 일하시는 분이 있어. 근데 이제 그분은 이제 뭐 처음에 이제 부동산에서 전화 받다가 분양하는 분양팀으로 갔다가 이제 내가 왜 그분을 또 그쪽으로 밀었냐면 그분은 풍수분은 할아버지 계시더라고. 그래서 이제 그렇게 밀어붙여서 그분은 평지 땅을 사면 재미를 못 봐. 다 경사진대를 하게 했어. 그런 게 또 있어요? 근데 경사진대도 이제 거기는 부동산을 대주고 나는 이제 여기서 그 주소만 불러주면 여기서 이제 털을 보는 거야. 아 이때 돈 있다 잡아라. 그 대신 공사할 때 뒤 안가를 많이 파거라. 뒤축이 약하다. 이제 그렇게 해갖고 진짜 지금 어마어마하게 길어지. 좋은 터와 또 나쁜 터가 있을 텐데 이 두 개의 좀 차이점이라든지 그런 게 좀 있나요? 차이점은 뭐 이제 들어갔을 때 이상하게 슬로우해, 싸해 이렇게 다 느껴져.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물하고 농공한 물이 맞으면 물을 가까이 낀 집을 사는 거야.